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5월 하면은 어린이들이 떠오르고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어린이날에 아이에게 길을 열고 마음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테니 어른들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가장 큰 기대는 부모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받아주고 생각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이것 하나가 세상을 모두 얻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아이에게는 소중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신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성경 그 본문이 어떤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고요. 또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할 것은 성경 모든 부분은요, 대유법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대유법 안에는 환유법과 제유법이라는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할게요. 비유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 제유법이라는 말은 저를 표현할 때 저의 신체 한 특정한 부분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한 거고요. 환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가 있지만은 일부분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환유법은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특징 경계를 얘기합니다. 서울 그러면은 우리는 딱 연상하기를 아 대한민국 그렇게 연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했고 이 제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징을 가지고 저의 한 특징을 가지고 저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유법입니다. 성경은 이 대유법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녀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낳은 자녀만을 자녀라 말하지 않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루겠지만은 부모라고 말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말할 때 그 부모의 범위가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이 대유법적인 성경 기록법을 이해한다면요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부모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 문학적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참 많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성경을 제멋대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라 할 때 이 자녀는 이 대유법을 비유해서 봤을 때 단순히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나보다 어린 모든 사람을 자녀라는 비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단순히 내 자녀만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의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요, 나이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18세대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행동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 해가지고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바로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이 발음 미츠바를 할 때요, 이스라엘의 랍비가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해볼게요. 목사가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지고요, 성경 본문 하나를 줍니다. 아니면 탈무드 한 부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본문을 그 아이의 이야기로 재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얘기하게 합니다. 13살이 되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설교의 특징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는 이것으로 성경을 자꾸 풀어가는데요. 이 미르 바츠바의 교육에서는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발견하게 했고 그 발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그 아이들의 입에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주일학교 재미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진리신 예수를 모르고 자랍니다. 목사나 전도사 아니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가지고 이것을 고백시킵니다. 세뇌 교육 시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러면 교사나 목사가 뭐라 합니까? 너 구원 받았어.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 시켜요. 세뇌 교육으로 애들이 변하지 않아요. 저도 전도훈련을 받았고 또 전도훈련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제일 큰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겠느라 했을 때 전도자가 하는 일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단의 기도를 시키죠.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결단을 시키고 나서 그들이 이 결단을 따라하면 뭐라 말합니까?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세뇌시켜요. 아니에요. 세뇌를 당해서 구원받는 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표면적으로만 예수를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어요. 자기 인격에 예수를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뇌당한 아이는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떠나갑니다. 오늘날 교회 아이들이 대학부를 올라가고 청년들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이유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 인생에 정말 위대하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고 단순히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던 이 세뇌 교육보다 좀 더 큰 강력한 세뇌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 못했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아이들이 주체사상 세뇌 교육 받죠. 그들이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까 떠나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아이들을 자꾸 세뇌 교육 시키려고 그래요. 교인들을 세뇌 교육 시켜요. 당신은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기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인격이요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나오는 것이 인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나오고 나서 세뇌 교육만 시켜놓으니까 교인들이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요. 거듭난 영혼은요 우리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도 순종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괴롭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갈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세뇌 교육만 받고 거짓된 이 잘못된 이 세뇌 교육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육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합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 좋은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학교나 가정에 돌아가서 보면은요, 학교에 친구가 없습니다. 다 적이에요. 내가 밟고 지나가야 될 적이요. 학교에서 친구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이 풍성한 인격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철저히 경쟁 구도 속에서 남을 짓밟고 가야 되는 이 생존 경쟁, 이 밀림의 법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잘 자랄 것인가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내 자녀가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떵떵거리며 살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인격이 철저히 파괴되니까요. 부모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부모를 죽이는 자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치인이 되고 법률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회사의 오너가 되고 심지어 부모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부패하지요. 저부터도 잘못된 이 양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이사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요. 우리의 사회가 파괴되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하룻밤 밖에 나가서 지내고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성경은 교육의 목적을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교육의, 이 쉐마 교육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될 것인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하면서 성경의 권위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날지라도요, 성경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기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환경은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은 이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더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말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자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나한테 만들어 달라고 위탁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훌륭한 인격자로요, 신앙 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자녀 만들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드는 일에 치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탤런트를 주셔서 이 자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지 그것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자녀들이 살아주길 원합니다. 내가 어릴 때 꿈이 법관되는 것이었고 내가 어릴 때 꿈이 의사되는 것이었으면 자녀에게 그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꿈이었고 자기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는 또 다른 인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성경 뭐라 합니까? 부모를 떠나라 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그런 가정을 요구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갈등하는 신앙인의 가정은 참 적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사이까지 벌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 자녀들을 여러 방면으로 훈련도 해보고 열심히 살펴봐서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자들입니다.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먹다 보면은 왕의 눈에 띄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출세의 기회까지도 거머 쥘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죠. 여러분이 다니엘의 부모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음의 부모라는 사람들마저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을 갈래? 아니면은 신앙 양심 버리고 출세하려면은 신앙 양심 좀 버리더라도 출세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만 자기 신분을 상승하는 점프하는 도구로밖에 그렇게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뭐라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답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때로는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듣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란다면요. 그렇게 갈 때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것이 행복이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만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만든 행복은요, 나를 배반합니다. 내가 만든 그 물질은요,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은요, 이 행복은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인격으로 잘할 수 있게 하잖아요. 어디에다 막 포커스를 맞추시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세상 철학적인 이 교육 방법에 물들어 있습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라고 권면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신앙을 지키다가 사업이 망하는 기회가 왔단다면요 차라리 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이요? 예, 물론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주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평강,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효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안타까웠게도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에게 효도 안 가르치고요. 그런 얘기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하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이것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부모 만나면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데 전쟁하는데 하면서 부모를 멀리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명령도 무시하는 자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썼던 말씀처럼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자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냐 안 하는 자냐 그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공경하지 못해요. 세뇌당해서 스스로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이 거짓된 삶을 사는 자일 뿐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한 방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명을 가졌습니다. 부모는 율법의 기능처럼 몽학선생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하나님을 찾는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될 이 몽학선생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싹을 다 잘라버렸어요. 성경 뭐라 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셨던 이 계명을 자녀들이 지킬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가르치지도 않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믿고요?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기회도 안 줬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잘 됩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민자의 가정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월패라도 받고 자녀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용돈 주느라 급급하잖아요.
그 가정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하다 할지라도 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부모는 덥석덥석도 받고 힘써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받고 나면은 100원을 받으면은 1000원을 돌려주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산다면서 정작 자녀를 위한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녀에게 건강 줄 수 있습니까? 행복 줄 수 있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많은 권세와 재물은 그 아이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도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살아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했던 것처럼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단하며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지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식이라는 말을 다하트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하트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나 다하트라는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좀 만나고 알라는 겁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 주님이, 주님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다하트나 이 야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가 호크마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은 세뇌당한 자입니다. 목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세뇌당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뇌당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실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아는 이런 지식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어루만져주고 여러분을 인도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깨달은 그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까지도 만져주실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잖아요. 신명기 6장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세상 것을 이 말씀 위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이 부딪힐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의존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 지역 200-2592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5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남가주실론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편에 서서 대제사장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지가 검사라도 됐냐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이제 사단이 서 있어요. 천사도 서 있고. 근데 사단이 우편에 서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사단이 지금 뭐냐면 지가 마치 검사로 됐냐 대상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도 낱낱이 고발하는 것. 이 대상이 재상에 있을 때 말이죠. 뭐 남의 거 어떻게 쭉 얘기하는 거. 오늘날도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목사들 놓고서 얘기할 때 보면 아 저 목사요. 저 목사 세상에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입으로 자꾸 모이면 그 목사에 대해서 그 전도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고발자 대적자 사단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의 약점 남의 단점을 들추어 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하튼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성도 옆에는 사단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마치 검사가 되어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 옆에는 사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낙원으로부터 그 쫓겨나도록 그 만들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했어요? 그죠? 사단이 야 정말 하나님이 너 보고 그 중앙에 있는 과일 먹지 말라대?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 먹어도 상관없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고 너 먹으면 네 눈이 뜰까봐 그러니까 너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반대편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재판장에 가면요 검사들 하잖아요. 검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나 어떻게 하면 이 죄인에게 죄를 더 뒤집어 씌울까? 음문제도 들춰내면서 어떻게 그냥 죄를 더 가면 더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까지 처할까는 그것이 검사의 직분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의 형량을 감해서 무죄를 만들까 하는 것을 그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와서 여러분 잘 알아요. OJ 심슨이 그 재판받은 장면을 라디오에서 중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라디오에서 중계 뭐 영어 잘 못하지만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판사가 그 일본 이세가 삼촌 이토 판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는데 검사는 자꾸 OJ 심슨의 그냥 죄를 들추는 근데 변호사들은 아주 여유 있게 그때 OJ 심슨 변호사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오제이 심슨이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변호사의 능력으로 무죄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명히 오제이 심슨이 총으로 쐈는데 쏴서 죽이고
자기까지 죽으려고 이 총을 자기 이마에 달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헬리콥터 떠서 그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변호사들이 그 검사의 그 형사들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검사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또 판사가요 아주 자기 방에서 대성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분명히 죄인인데, 이거 분명히 사형에 처할 죄인인데 무죄가 되다니 하고 판사가 대성 통곡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요. 성도들한테 이런 죄가 이런 죄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이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죄를 내가 다 짊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재판이 하나님이시니 그래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 죄는 내가 다 사왔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여보세요. 그 평생의 의인이라고 하던 그 이제 욥도 말이요. 사단이 그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함으로 무서운 고난을 당해 됐잖아요. 욥이. 욥 1장 8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보시죠.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다는 거래요. 우리 여러분 성도가 잘 되는 것, 성도가 누가 잘 되는 것을 사단은 계속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죠. 이 사람이 왜 부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에게서 한번 재산 다 뺏어보세요. 이 사람에서 모든 걸 뺏어서 어떻게 하시나. 오늘날 그런 거 많죠. 사업이 잘 될 땐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 사업이 망하면 에이 하나님 없어. 그건 뭐예요? 벌써 사단한테 검사 사단에게 벌써 친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고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 돼요. 유난히 사람을 비평하기 좋아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남을 장점을 단점을 드러내기 사람은 바로 뭐예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도구로 부리는 거예요. 유난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자꾸 비평하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 아 내게도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초정하는구나. 얼른 입을 꾹 담으시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겨야 돼요. 이와 같이 사단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가 발동하여서 방해를 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서 고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의 입으로 남을 판단하고 저주를 하면 바로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조정하는 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께 일곱 배가 돼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 머무르게 하고 여러분께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하면 여러분이 저주받고 여러분이 심판받은 것은 여러분이 입을 함부로 남을 쳐줘 저 사람 그리스도인 그 사람 나빠요 저 사람 이렇게 계속 저주하기도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에게도 남에게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입술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절대로 판단할 권세가 우리는 없어요. 남을 심판할 권세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가 감히 누군데 남의 종을 이러저러를 심판하느냐? 그 종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왜 네가 심판하느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친구를 판단하고 정결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은 대적자요, 고발자예요. 그 항상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비평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험담하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하속들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단의 하속이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사단이 성도들을 고발하도록 대적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를 않으십니다. 보시면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지 사단이 또한 여러분이 심판하도록 놓아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불에서 개는 까맣게 거슬리 다 타버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사단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불에서 꺼낸 까맣게 타버린 나무 토막 아니냐 이거. 이런 나무 토막 같은 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단은 생명이 없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나무가 타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고발하기엔 존재지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불에서 꺼낸 다 타버린 나무 토막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거 나무 토막 같은 존재 아니냐. 아모스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때 너희는 마치 뭐냐면 불 속에서 갓 꺼낸 타다 남은 나무토막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 무슨 얘기예요? 결국 죄인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런 자들은 바로 뭐예요? 불 속에 타다 남았던 나무토막 같은 존재. 결국은 불에 뭐요? 결국 불이라는 것은 세상의 환락과 여러분 이 세상의 환락이 쾌락이 뭔지 알아요? 불이라 그래요. 불. 여러분 그 다른 그 진리에서는 세상의 쾌락과 이 환락이 왜 불이냐면 이 쾌락은 우리의 몸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쾌락과 타락은요 우리의 몸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완전히 타락시켜서 여러분도 타락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타락해봤어요. 그야말로 뭐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세상적으로 최고로 즐겁게 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타들어가서 어떻게 양심이 타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들려요. 양심이 타버렸으니까 뭐가 들려야 말이지. 쾌락이 세상이 타버렸으니까 뭐가 들려야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양심을 들여다보세요. 내 양심이 탔나? 세상의 쾌락과 모든 환락은 바로 불 같은 것이에요. 바로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쾌락과 환락을 우리에게 주므로 야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냐 하고 우리를 환락으로 쾌락으로 끌어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 존재, 이거 불에서 꺼낸 존재 아니냐, 다 타버린 나무토막 아니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곧 의의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그 머리에는 정한 면류관을 씌우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더러운 옷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죄를 옛사람을 그런 것이 옛사람. 옛사람 바로 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 하나님 믿기 전 그 사람을 바로 옛사람 더러운 죄의 옷이에요.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맺고 그리고 멸류관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시죠? 에녹이 승천했다라지 하늘을 승천했잖아요. 에녹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유대교는 7천층이에요. 1층, 2층 올라가 그 층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6층에는 누가 있냐면 6층에는 그 보니까 그 아주 무서운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이 이제 7천층까지 딱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요. 여기 이 말씀처럼 야 쟤 전부 옷 벗겨라. 이게 무슨냐면 육신을 벗겨라. 세상의 육신을 벗어야 된다. 그 육신을 벗을 수 있어요. 이 육신을 벗어야 돼요. 벗겨라. 그리고 기름을 받아라. 기름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 바르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 앞에 세워라. 그 오늘 에녹을 완전히 옷을 벗기고 성령을 기름 바르고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에녹도 승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옷은 주님에게 도착하기 전에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더러운 죄악의 옷은 아무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도 목사라도 그 이상 더 정화된 사람이라도 이 육신의 죄악의 옷은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믿잖아요. 이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라면 옛 죄악의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즐겼던 옛날에 학생 때 즐겼던 뭐 아름다운 여자. 여러분들 지금 눈을 보죠? 눈 보이면 특히 남자분들 지레 지나가다가 멋있는 여성 보면 어떻게 해요?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눈에서 가물가물가물하죠? 가면. 그게 뭐 사진화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우리의 어디서 최고 기억력은 머리에는 10%밖에 없대요. 뇌에는. 모두는 이 가슴 심장 속에 있대요. 그래서 이 심장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가 고장이 나요? 심장이 먼저 고장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장이 먼저 고장이 나요. 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기억력도 여러분 다 심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과거에 필요없는 생각들 다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은 다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옷은 바로 마음의 강포와 남을 저주하는 것과 그로 인한 수치와 욕이에요. 마음의 강포, 수치, 저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죄의 옷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 저주와 강포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욕과 음란과 간음과 투쟁과 이런 모든 것들로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옷을 입고 입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 분냄과 화냄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 강포와 분냄들 다 벗어버려야 벗어놓은 벗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평강의 옷으로, 쾌락의, 희락의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힐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한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슬퍼한 사람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뭐예요?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에 남으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시는 나무라 불릴 것이다. 자, 여러분을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옷을 벗겨 슬픔을 벗기시고 뭐예요? 실하게 성령의 기름으로 절망의 옷을 벗기시고 뭐예요? 찬양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옷을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평강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남을 피해주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더럽히는 그런 옷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더러운 그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 홈레스와 한 입을 쓰여 자라면 잘 수 있어 없어요? 못 자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 아주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겠냐고요. 우리는 그래 기도할 때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님 옷이 성령님 이러니까 야야야야 내가 보니까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네 마음이 쓰레기통인데 어떻게 내 들어가냐? 냄새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비워낸 후에야 깨끗이 씻어낸 후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임할 수 있고 하늘의 진주와 같은 보배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6장 14절 17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와 희락과 감사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형벌을 붙이죠. 가슴 이게 뭐예요? 항상 여러분 가는 곳엔 의로운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을 향하라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길, 죄악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주일날 저녁에 한 사람 야 우리 골프장에 갈래? 오늘 뭐 야구 있다면서 우리 야구장에 갈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의의 형벌 아니에요. 의의 형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 교회 갑시다. 그것이 바로 의의 행동을 붙이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의의 흉배고 세상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뭐예요? 뭐라 그러고? 마귀의 뭐라 하더라고요? 불의의 아주 좌패예요. 발에는 뭐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발길을 다, 이 발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간 곳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발이에요. 발이 그냥 뭐 걸어다니고 골프치라고 준 것도 아니라 여러분의 발은 간 곳마다 여러분의 그래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 아름답다 전도하는 발이요 그러잖아요. 손에는 악한 자의 불 화살을 막아낼 뭐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여러분 어딜 가든지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 그냥 믿는 거? 그냥 장사님, 저분이 목사님 맞아. 그렇게 믿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치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깊은 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어 그냥 믿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부부가 연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 완전히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을 때 바로 믿음 가지는 뭐로부터 진액을 받아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절대로 결국 말라리 들어 죽을 수 있어요.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그 구원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그으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진리로 마음을 동이고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복음의 평안에 뭐예요? 전도하는 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로운 길을 가고 그리고 믿음의 박패를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이한금을 가지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저지가 돼요. 무슨 게요? 정리하면 여러분 마음에 항상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의 입이 열릴 때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지금 다 우리 한번 여러분 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막 뭐 나쁜 게 떠오르잖아요. 막 떠오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 제가 한다면서 숨을 저절로 이렇게 들이마세요. 시작. 또 내뿜으세요. 서서 내뿜으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잡생각이 자꾸 지워져요. 그래서 잡생각이 없을 때까지 깊이 들이셨다가 또 깊이 내뿜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어지러운데요? 어지러운데요? 밥을 안 잡혔으면 그래요. 밥 많이 잡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 다 말씀 이거 다 못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첫째,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전파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한 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관을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온전히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 말하심을 따라 항상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늘 관용하고 늘 겸손하고 늘 온유하고 늘 진실하고 평강의 말, 아름다운 말, 화평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충실한 종들이 되어서 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 성령의 기쁨, 성령의 희락, 성령의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가정에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나가서 직장에서 전하고 사회에 전하고 나라에서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을 사시다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골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돌먼과 워싱턴 블루보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해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이베코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호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네 판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회원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13-247-1200, 13-247-1200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5년 전통의 유인대학교가 학사, 석사,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합니다. 유인대학교는 한의과대학, 신학대학, 그리고 경영학과가 있으며 각 분야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실력 있는 한인 교수님들 뿐 아니라 저명한 중국인 교수님들께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한의학을 직접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은 최근 고대 회랍 철학 그리고 신약과 구약 원전에 뛰어난 전문인이 학장으로 취임 우수한 학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 과정 청강도 가능합니다. 유인대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고 유학생을 위한 세비스 I-24을 발행합니다. 성적 우수자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신 학생을 위해 각종 장학금 혜택도 있습니다. 유인대학교를 통해 꿈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입학 문의는 310-609-2704, 310-609-2704 유인대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문학특강이 있습니다.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작가의 집 문의전화 213-249-0771 213-249-0771 정주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크리스천에르드 광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3-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 19장 18절입니다. 아이는 나의 꿈,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식의 꿈과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꺾어버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훈련시켜야 하는데요.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를 맞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준 후에 때려야 하지요. 절대로 분풀이의 대상으로 아이를 때려선 안 됩니다. 분풀이와 한풀이로 때리는 매는 아이들이 먼저 감지하는 법이지요. 분풀이는 소망과 꿈을 앗아갈 뿐이고 우리와 자녀 사이에 큰 구렁만 생기게 할 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영,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